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주시는 동안에 어느덧 그들이 엠마오 마을 어귀까지 가까이 오게 됩니다. 이 제자들은 아마 광고 카피처럼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여기서 내려요. 엠마오 다 왔으니까 우리 이제 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더 가실 것처럼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지 예수님을 강권해서 마을로 모시고 들어갑니다. 때가 저물었고 날이 기울었으니 함께 유하고 가십시오. 식사도 같이 하시고 여기서 머무르고 가십시오. 이런 거죠. 자, 이렇게 엠마오 마을로 들어갔을 때 예수님은 두 번째로 이 제자들을 성찬으로 만나주십니다. 자, 엠마오 마을에 들어간 그들은 예수님과 식사를 같이 하게 됩니다. 이 모습은 30절에 나타나 있는데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이 말씀 보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성찬식이 생각이 나죠. 떡을 떼셨다. 예수님의 찢기신 몸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이 성찬을 떼어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십니다. 그러면 본문을 보면 평범한 식사라 할지라도